안녕하세요. 속 안 썩인 차만 골라서 소개시켜드리는 요차 어때 이대진 대리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바로 이 앞에 있는 쌍용의 액티언 스포츠 차량인데요. 요 차량 간단하게 스펙 한번 설명드리자면은 2009년식 모델의 주행거리 12만 2천키로 달린 외판에 교체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쌍용의 액티언 스포츠 4WD AX7 패션 등급의 차량이고요. 거기에 이력도 정말 깨끗합니다. 용도 변경 이력 하나도 없고요. 거기에 특별 이력인 도난, 화재, 침수도 없는 차량인데요. 요 차량 정확히 외관부터 한번 둘러보시죠. 네, 외관 쪽은 정말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관리는 잘 되어져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뒤에 롤 케이지까지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외관 한번 둘러보셨으니까 저랑 같이 실내 한번 둘러보실게요. 네, 이렇게 실내로 들어왔는데 시동 한번 바로 걸어볼게요. 네, 시동은 한 번에 잘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 차량은 4륜구동 차량입니다. 4륜구동 차량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4륜구동 변환 옵션이 이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4륜구동 변환 스위치 있고요. 밑으로 보시면은 운전석, 조수석 둘 다 열선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은 프로토 에어컨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그만하긴 하지만 내비게이션이 이쪽으로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후방 카메라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후방 카메라가 안 나와요. 근데 이 후방 카메라 안 나오는 거를 고치지 않고 이쪽으로 따로 빼주셨습니다. 그래서 룸미러형 후방 카메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뒤로 보시면 블랙박스에 하이패스까지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트 상태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보이는 것 같고요. 이렇게 앞자리 공간 옵션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렸는데 뒤로 가서 뒷자리 공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뒷자리로 왔는데요. 뒷자리 공간 솔직히 무릎 공간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거의 뒤에는 솔직히 옆으로 넓어도 앞뒤로는 약간 경차 수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뒷자리 공간까지 한번 보셨고요. 이제 나가서 시운전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시운전을 하려고 차를 끌고 나왔습니다. 네, 일단은 첫 번째 시운전 코스가 바로 이 언덕 등판인데요. 지금 경사도가 상당히 높은데도 지금 올라가는데 전혀 무리 없이 엔진 출력에 부족함 없이 정말 깔끔하게 잘 올라갑니다. 그만큼 디젤 엔진의 그 넉넉한 토크감과 여러 그 출력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주행을 하면서 또 하나 느껴지는 게 미션 상태가 되게 좋아요. 네, 지금 기어가 변속될 때 미션의 충격이나 울컥거림 없이 정말 깨끗하게 변속되는 느낌이 그냥 시운전만 해도 느껴집니다. 그만큼 지금 차 관리 상태는 되게 좋아 보이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아무리 좋다 해도 정비사의 이제 의견을 한번 들어봐야죠. 직접 하체까지 뛰어가지고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바로 정비소 영상으로 넘어가 보실게요. 네, 이렇게 정비소를 한번 와봤는데요. 요 액티언 스포츠 차량 전체적인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저희 정비사분의 소견을 한번 들어보러 왔습니다. 일단 저랑 같이 엔진룸부터 확인해 보시죠. 엔진 오일 누유 상태는 아직 깨끗하고요. 많이 깨끗한 편이에요. 그리고 외부 벨트도 갈림 없이 아직까지는 깨끗하시고. 네. 그 부동액 상태도 아직 깨끗하고요. 네네. 엔진은 뭐 상부 쪽은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이네요. 그러니까 엔진 상부 쪽에서는 크게 문제 될 건 없는 거죠, 아직은? 네. 네. 브레이크 패널 쪽은요. 한 3분의 2 정도, 뒤쪽은 한 3분의 2 정도 나와있고요. 3분의 2 정도요? 네. 앞쪽은 교환한 지 얼마 안 됐고요. 그러면 브레이크 패드 쪽도 지금 굳이 아직은 교체할 때가 아니네요. 네. 타이어 상태는 어때요? 타이어 상태는 거의 한 80, 90% 남아있습니다. 아, 근데 육안으로 봐도 좋아는 보이네요. 네. 타이어는 한 80, 90%. 그러면 지금 하체 쪽 뭐 브레이크 패드나 이런 소모품 쪽도 크게 네, 지금 당장 교체할 건 없네요. 문제는 아직 없고요. 네. 엔진 하부 상태 누유 부분도요. 우리 누유 부분은 아직 없어요. 네. 예. 엔진 하부 상태 누유 부분도 없고, 오토미션 오일 쪽, 팬 쪽도 누유가 없고요. 약간의 하체 쪽에 약간의 부식은 있는데요. 이 부식은 언더코팅을 한번 해서 카바를 하시면은 괜찮으실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엉기압 쪽도 아직 누유 괜찮으시고요. 그 다음에 뒤쪽으로 하세요. 이 디퍼런스 기어 쪽에도
약간 여기 누유는 있는데요. 얘는 오일 그 주입하고 빼면서 그리고 교환하면서 묻은 자국 같고요. 그리고 뒤 스프링 쪽도 쇼바나 쇼바 부분도 아직까지 괜찮으시고요. 그러면 요거는 지금 여기 이런 게 이제 예, 아. 이 부분이 이제 오일 교환하면서 약간 묻었던 부분이고요. 네네네. 문제점은 크게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스태프 쪽에 이제 약간의 부식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예, 이제 그 부분만 이제 언더 코팅을 하면은 어느 정도 그 이제 커버가 예. 부식 이제 더 방지할 수 있는. 이 차는 아직 연식에 비해서 양호한 편입니다. 그럼 차 전체적으로 빼고는요. 네네네. 예. 그럼 이 부분에 이제 뭐 그렇죠. 부식돼서 썩어서 깨진 부분은 없으니까 예예. 그냥 언더 코팅만 조금 해주면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소모품 쪽으로도 뭐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다 확인해 봤는데요. 지금 이제 이 차량을 사용하는 특성상 하체에 살짝의 부식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부식이 돼서 깨지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언더코팅만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에 소모품이나 전체적인 부분들 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어서 크게 돈 들이지 않을 만한 차량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정비사분과 함께 지금 전체적인 차량 점검까지 다 마쳤는데요. 나가서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정비소로 와서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점검을 받아봤습니다. 제일 중요한 하체까지 다 확인을 해봤는데요. 일단 정말 깨끗이 관리 잘 되어 있는 외관만큼 하체까지도 관리가 잘 되어져 있습니다. 네, 누유 쪽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소모품 쪽인 타이어나 브레이크 패드 이런 쪽도 전혀 교체할 거 없이 깨끗이 관리는 잘 되어져 있는데요. 요 차량 한 번 더 다시 한번 스펙 설명드리자면 2009년식 모델에 주행거리 12만 2천 킬로 달린 외판 교체가 나오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쌍용의 액티언 스포츠 4WD AX7 패션 등급의 차량이었습니다. 거기에 이력도 정말 깨끗해요. 용도 변경 이력 하나도 없고요. 거기에 특별 이력인 도난, 화재, 침수, 이력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깨끗이 관리 잘 되어져 있는 차량이고요. 향후 몇 년 동안 정말 돈 안 들일 만한 차량이 맞는 것 같아요. 딱 하나 더 해주시면 좋은 게 바로 언더코팅입니다. 언더코팅만 한 번 더 해주시면 더 오랫동안 더 깨끗이 깔끔하게 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는 앞으로도 이렇게 정말 돈 안 들이고 속 안 썩일 차만 계속해서 골라와가지고 영상을 찍어 올릴 계획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속 안 썩일 차만 골라서 소개시켜드리는 요차 어때 이대진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